자식 같이 입니다. 오늘은 이 전래 동아리가 읽어줄게요. 이 전래 동아리의 이야기는 이 조형제라는 이야기예요. 읽어줄게요. 이 조형제. 네, 이야기 읽어줄게요. 네. 옛날 어느 마을에 우애가 깊은 형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부지런히 농사에 지으러 살았어요.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이 왔습니다. 한국물 같은 들판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형님, 올해는 다른 해보다 쌀이 더 많이 달랐어요. 마치 너와 내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야. 추수가 끝나자 성과 아우는 쌀가마니를 꼭 같이 나눴어요. 형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우야, 너도 수고했다. 쌀가마니 창고를 가득가득 싸고 난 아우는 묻는 형님의 가족이 생각났어요. 형님네 형수님이 계시고 한참 자라는 조카들과 있으니 나보다 쌀이 더 많이 필요할 거야. 시간에 형도 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우는 나보다 쌀이 더 필요할 거야. 형님한테 쌀이 가져가 드리면 형님이 거절하시겠지? 그래, 몰래 갖다 놓으면 야겠다. 깊은 밤에 아우는 몰래 쌀가마니 형님의 공간을 가져가 놓았어요. 아우에게 쌀이 더 가져가라고 하면 절대 받지 않겠지? 그래, 내가 몰래 갖다 놓아야겠다. 그날 밤 형님도 몰래 쌀가마니 아우를 집에 가져가 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공간을 본 형가오는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쌀인가 봐. 없어야 되는데 왜 그래도 있지? 형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음 달반 또다시 살가마니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의 아침도 여전히 형제의 집 문을 꼽더니 쌀가마가 수가 그대로였습니다. 또다시 밤이 되어 쌀가마니 지고 가던 형제는 중간에 딱 마주쳤어요. 누구세요? 형님이세요? 아우냐? 형제는 왜 쌀가마니 그대로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우야, 내가 날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저러하러 고맙습니다, 형님. 형과 아우는 그 후로 이를 잊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은 이 좋은 형제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언니는 이만큼만. 언니는 생각지, 언니는 전리동아리 이거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봬요. 빠빠이.